5월 넷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 협상을 위한 12가지 전제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전제 조건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 사찰 허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완전 중지, 헤즈볼라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들의 지원 중단, 시리아에서 완전 철수, 미국의 우호국 위협 중단 등입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 장관 리아드 말키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회원국이 아니며 팔레스타인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 권이 없다고 말했고, 팔레스타인 정부가 테러를 선동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동예루살렘 근교의 작은 도시가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부디스로 불리는 이곳은 신약의 배단위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올드시티로부터 1km 떨어져 있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1990년대에 팔레스타인이 오슬로 협정에서 이곳을 미래의 수도로 정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과 검문소로 인해 베들레헴이나 라말라 같은 다른 서안지구 도시들과의 통행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